와 진짜 미쳤어요. 거대한 레고 도시예요. 저는 상상만 했었어요. 꿈에서나 봤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실현시켰어요. 무려 3년이나 걸려서요. 유튜버 브리크래프트 씨는 거대한 도시 디오라마를 만들어요. 첫 번째 영상은 2022년 2월 25일에 업로드 됐어요. 유럽의 시골 마을인가봐요. 철길이 깔려있고요. 시냇물도 있어요. 높은 산도 보여요. 근데 벽이 뚫려있어요. 기찻길이 있어요. 터널을 만드나봐요. 커다란 레고판을 잘라요. 예로부터 레고 창작가들은 디오라마 만들 때 판을 잘라서 쓰곤 했어요. 저도 옛날에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갑판 위를 꾸미기 위해 갈색 레고판을 잘라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판을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어요. 돈을 아낄 수 있죠. 자른 판을 빈 공간에 배치해줘요. 철길을 깔아주고요. 터널 입구를 만들어줘요. 상자를 까요. 가득 들어있는 레고를 부어줘요. 쌓아줘요. 그대로 터널에 얹혀줘요. 터널 벽을 저렇게 표현하다니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기차가 아주 잘 다녀요. 마무리를 해줘요. 이렇게 터널이 완성됐어요. 저도 1년 전에 이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만 봐도 정말 크고 멋진 레고 디오라마예요. 야 이제 완성이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영상이 총 83개가 올라왔어요. 전부 이 거대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영상이에요. 없는 게 없어 보이는 이 레고 도시에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 빈 테이블 보세요. 레고 봉지를 잔뜩 던져요. 다 레고 부품들일 거예요. 이 컨텐츠의 끝은 어디일까요? 매 편마다 조회수도 진짜 잘 나오네요. 디오라마 하나로 조회수를 이렇게 뽑아내다니 당장 시작해볼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고 디오라마는 뭘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이 디오라마는 수천만 명이 봤어요. 억 단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바로 레고무비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레고 덕후 아빠가 지하실에 만들어둔 디오라마예요. 레고무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레고무비를 안 봤다면 구독 하기 눌러주세요. 스포일러가 상관없다면 계속 봐도 돼요. 레고무비는 아빠의 레고 컬렉션을 가지고 노는 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영화를 보면서 레고 덕후 아빠를 둔 아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동시에 자기 컬렉션이 엉망이 되는 아빠가 불쌍했어요. 저도 언젠간 저런 아빠가 될 것만 같아요. 아빠 되게 무서운데요.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요. 평범한 도시 디오라마가 있어요. 아들이 가지고 놀면서 더는 평범하지 않게 됐지만요. 검은 큐브에서 붉은 파이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해적 디오라마도 있어요. 스팀펑크 디자인이 섞인 메탈 비어드에 붉은 수염의 배도 있어요. 중세 디오라마도 있고요. 산 위에 성이 있어요. 드래곤이 침공했어요. 우주랑 스타워즈 디오라마도 있어요. 서부 디오라마도 있어요. 그래도 시티 디오라마가 제일 커요. 주인공 에미시라는 공사장도 보여요. 프레지던트 비즈니스 간판도 있어요. 아들이 그려서 붙여놨어요. 이 멋진 세트장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레고랜드 캘리포니아에 전시됐었어요. 2014년부터 있었대요. 아직도 가면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캘리포니아 레고랜드 간 분이 계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나저나 아까 브리크래프트 씨도 그렇고 레고무비 아빠도 그렇고 전부 자기만의 큰 레고방이 있네요. 개부럽다. 저도 저런 큰 집, 큰 레고방 갖고 싶어요 여보. 제 레고들은 사무실 레고 박스 안에 잠들어 있어요. 박스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공간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멋진 대형 디오라마를 내가 원하는 때 언제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레고랜드를 가는 거예요. 이건 캘리포니아 레고랜드에 있는 디오라마예요. 미국의 랜드마크들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실제 크기의 20분의 1 크기로 만들었대요. 총 7개의 미국 도시가 있어요. 먼저 뉴욕이에요. 사람이 직접 도시 위에 올라가요. 그러곤 열심히 청소해요. 레고 사람들은 저 실제 사람을 보고 괴물이라 생각할까요? 연못에는 자유의 여신상도 있어요. 세계 무역센터는 높이가 8m나 돼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레고 건물이래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작은 케이블카가 언덕 위로 올라가요. 연못에는 금문교도 있어요. 이번엔 뉴 오레건이에요. 온갖 상가와 배가 있어요. 거리에선 퍼레이드도 하고 있어요. 이건 라스베거스예요. 10가지의 서로 다른 호텔이 있대요. 여기서 가장 큰 디오라마예요. 근데 분명 미국이랬는데 에펠탑도 있어요.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도 있어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건물들이래요. 이런 레고 도시 디오라마들은 각 나라의 레고랜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춘천에도 우리나라 디오라마가 있어요. 가보면 엄청 높은 롯데타워도 있어요. 아직 레고랜드 안 가봤으면 꼭 가보세요. 인디아나 존스는 최고의 모험 영화예요. 스타워즈와 더불어 최고 인기 영화였어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모험물의 교과서래요. 케일러 머슨 씨가 2018년에 브리콘에 가지고 나온 디오라마예요. 유튜브 채널 비욘드 더 브릭이 인터뷰한 영상이에요. 각 부분에는 영화의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요. 역시 인디아나 존스 1편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먼저 황금 원숭이상과 모래자루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이에요. 황금 원숭이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인디아나 존스는 실패하고 결국 함정이 작동돼요. 다음엔 창 함정이에요. 창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인디아나 존스가 몸을 돌려서 창을 피하는 모습도 표현했어요. 여기서 인디아나 존스는 창에 찔려 죽은 조수를 발견해요. 디오라마에선 죽기 전인가봐요. 이번엔 낭떠러지 함정이에요. 인디아나 존스가 나뭇가지에 채찍을 휘감아서 넘어가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요. 나뭇가지를 회전시키면서 존스가 넘어가는 듯하게 만들어졌어요. 다음은 함정문이에요. 문이 닫히기 전에 인디아나 존스가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문이 부드럽게 닫혀요. 이건 또 다른 창 함정이에요. 오래전에 찔려 죽은 돌군이 나와요. 영화 볼 때 이 장면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돌 굴리기 함정이에요. 돌 굴러가요. 함정은 영화 역사에 길이 남는 장면이에요. 돌이 굴러가면서 인디아나 존스가 피해요. 그리고 굴러간 돌은 자동으로 다시 돌아오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디오라마 에서 가장 멋진 기믹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이번엔 거미 소굴이에요. 커다란 거미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거미 하나가 조수 등 뒤에 붙어있어요. 인디아나 존스와 조수가 거미들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우 빠져나온 존스에게 총을 겨누는 악당과 원주민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글을 날아다니는 인디아나 존스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비행기도 있고요. 비행기 프로펠러도 돌아가요. 정말 완벽한 디오라마예요. 움직이는 부분도 많아요. 모터가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모터가 단 6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6개로 수많은 기믹들을 표현했다니 케일러 버슨 씨는 천재예요. 작품 뒤에 기계장치들이 보여요. 뭔가
몸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요.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웅장해져요. 돌이 장전되는 장치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돌이 움직여요. 벨트를 올려서 속도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돌을 위로 올려주는 장치까지.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 유명한 장면은 레고 제품으로도 출시됐었어요. 케일러 바슨 씨가 만든 디오라마엔 한참 못 미쳐요. 하지만 이 제품도 충분히 멋져요. 199,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24% 세일해서 15만 정도 팔고 있어요. 광고 아닙니다. 인디아나 존스 팬이라면 하나쯤은 사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에요. 방대한 세계를 탐험할 수 있어요. 몬스터도 잡을 수 있고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마인크래프트는 2012년에 레고로 처음 출시됐어요. 레고 팬이 디자인한 레고가 제품으로 출시되는 아이디어즈 제품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피규어가 들어있는 마크 제품은 2014년 8월에 처음 출시됐어요. 마인크래프트는 레고와 찰떡궁합이에요. 마크 게임에서 내 마음대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레고도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레고 마크는 제품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첫 번째 밤 제품이에요. 밑판에 갈색 블럭이 튀어나와 있어요. 저걸로 제품과 제품을 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제품을 모두 이어붙인 사람이 등장했어요. 유튜버 덕브릭스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나온 마인크래프트 제품을 전부 이어붙이기로 해요. 마인크래프트 제품 중 가장 크고 비싼 산속동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제품들을 점점 이어붙이기 시작해요. 최대한 산속동굴의 철로를 이을 수 있게 설계해요. 먼저 네더 지형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네더 지형에 정글 지형을 이어줘요. 네더 포탈을 빠져나오면 정글이 나오는 컨셉인가봐요. 그 다음 비교적 적은 종류인 사막 지형을 이어줘요. 사막 지형에 마을 제품이 있어요. 그대로 기본 마을 제품을 이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지형 제품들을 이어줘요. 마지막으로 남은 제품들을 이어주면 커다란 마인크래프트 디오라마가 완성돼요. 이렇게 보니까 마인크래프트 제품 전종 모으고 싶어져요. 하지만 이젠 불가능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산속동굴을 헐값에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유튜버 블루위키가 사갔어요. 블루위키 나쁜 놈. 진짜 한턱 쏘세요. 왜 근데 연락이 없니 너? 내가 그냥 이 레고 먹어버린다. 여태까지 수많은 거대한 레고 디오라마를 살펴봤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 디오라마는 뭘까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비디오 게임 레고 디오라마예요. 201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건 전문 창작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런던에서 레고 전시회가 열렸거든요. 2014년은 레고 마인크래프트 피규어가 처음 출시된 해이기도 해요. 레고는 여기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해요. 관람객들이 직접 레고 마인크래프트 맵을 만드는 거예요. 총 17.13제곱미터의 크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정말 난잡해요. 마치 사람이 엄청 많은 규칙 없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록은 결국 깨지고 말아요.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 디오라마예요. 2019년에 기록이 갱신됐어요. 크기가 무려 21제곱미터나 된대요. 레고의 본고장 덴마크 빌룬드의 레고하우스에서 만들어졌어요. 레고 타워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실행됐어요. 1500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대요. 대신 정해진 크기의 방에 자신만의 인테리어를 꾸미는 식으로 진행됐어요. 방이 총 554개나 된대요. 400kg 정도의 레고 블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레고 타워? 처음 들어보는 게임이에요. 설마 망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더 거대한 디오라마가 등장해요. 현재 시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레고 디오라마예요. 진짜 크기가 미쳤어요. 말도 안 돼요. 대충 봐도 앞에 소개해드렸던 디오라마들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훨씬 멋져요. 50명의 전문 디자이너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3년이나 걸렸대요. 15억개 정도의 레고 블럭을 사용했대요. 크기는 191,426제곱미터래요 진짜 미쳤다. 이거보다 더 큰 디오라마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오르산크의 탑, 하얀손 문양이 눈에 띄어요. 이 디오라마는 중국 셴젠에 있어요. 블록스 킹덤이라는 박물관에 있대요. 거대한 반지의 제왕 디오라마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아요. 스타워즈 디오라마도 있고요. 백악관 디오라마도 있어요. 거대한 코끼리랑 사슴도 있어요. 중국에 갈 일이 있다면 여기 꼭꼭꼭꼭꼭꼭꼭꼭꼭 들려봐야겠어요. 세계대전 전쟁 디오라마예요. 전쟁 디오라마도 레고 창작가들이 많이 도전하는 장르예요. 이건 올해에 만든 디오라마예요. 밀리터리 레고 커스텀 업체로 유명한 브릭매니아에서 만들었어요. 하늘에는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탱크들도 여럿 보여요. 군인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군인 피규어가 200개가 넘게 들어있대요. 그런데 레고는 전쟁 관련 제품들을 절대 출시하지 않아요. 이 200개의 레고 피규어는 정식 레고 제품이 아니에요. 브릭매니아에서 직접 만든 커스텀 피규어들이에요. 피규어가 너무 멋져요. 나도 저렇게 디오라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군인 피규어를 사기로 해요. 브릭매니아 사이트에 들어가요. 근데 피규어 하나에 3만원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비싼 건 30만원씩 해요. 그럼 피규어 200개니까 피규어가만 6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밀리터리 디오라마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스타워즈는 레고 디오라마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시리즈 중 하나예요. 스타워즈는 레고 최초의 프랜차이즈 시리즈이기 때문이에요. 레고 제품으로도 구하기 쉬운데다가 역사도 깊어요.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스타워즈 디오라마들이 탄생했어요. 이건 스타워즈 다로 행성 디오라마예요. 유튜브 채널 솔리드 브릭스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어요. 2021년 완성됐고요. 10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갔대요. 30일 동안 만들었대요. 높이가 무려 182cm나 된대요. 언뜻 보면 그냥 숲이에요. 거대한 언덕 위에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어요. 온갖 풀과 늪은 나무 표현이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숲 위에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게 전부예요. 스타워즈라고 하기엔 SF 스럽지 않아요. 그냥 로빈훗 디오라마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하지만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언덕 안에 군사기지가 숨어있어요. 불을 끄면 LED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요.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근데 다로행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별로 유명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유명한 스타워즈 장면 디오라마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제다이 사원이에요. 광선검을 들고 싸우는 제다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솔리드 브릭스 스튜디오 채널에서 만들었어요. 2022년에 완성됐어요. 리 로버츠 씨와 데이비드 할 씨가 9일 만에 만들어냈대요. 높이가 150cm 정도 된대요. 외부도 정말 멋져요. 하지만 내부가 완전 끝내줘요. 제다이들이 광선검을 들고 클론들에게 맞서 싸워요. 스타워즈 3편의 오더 66장면이에요. 광선검이 번쩍번쩍 빛나고요.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대급 레고 디오라마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멋진 레고 디오라마가 있으면 꼭꼭꼭꼭꼭꼭꼭꼭 제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레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제발요.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동참해주실 거죠?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